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한국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너무 고맙습니다. 그러면 간단히 안녕하세요. 피상시에도 구명찾게 지내 잘 보이시죠? 네, 새우 사건 나면서요. 손쉽게 끝내고 입을 수 있게 하라고 해서 촌스럽게 이렇게 먹어놨어요. 원래는 좀 위에 있어. 가운데 머리통곡은 삼각형 있죠? 그럼 거북이 코뚱이다 생각하고 보시면 거북이 머리통으로 보입니다. 저게 진짜로 전설이에요. 말은 안 한 애들이 여기 나와서 빨리 하고 또 수다도 떨고 애들이 미역도 갔던 그런 추억이 생각납니다. 저기 풍산결이 접촉이란 말입니다. 제주도에 있는 바위 똑같은 말이에요. 밑에 이렇게 보시면 제주도에 없는 문양이 하나가 있죠. 시름떡 따는 것처럼 길이 쭉 걸려있죠. 수평으로 쭉 금이 가있죠. 저게요, 인진강물의 흥강입니다. 우리요, 오르라 내려타면서요, 저게 한 줄이 만들어지려면요, 만년의 세월이 흘러야죠. 한 줄이 만들어진답니다. 수만 년을 거쳐서 수지가 수평 내려오면서 거기 좌측에 있잖아요. 저 새 날아가고 있죠. 거기에 보면은 강건대 하얀색 건물 하나가 있죠. 저게요, 6.25 동란전에요. 화신백화점이 있었던 자리에다가 박물관 넣은 겁니다. 저 박물관 뒤쪽으로 쭉 돌아가면 아마 좀 더 잘 보일 겁니다. 저기 봐요, 사람들 저 낙차고 있잖아. 강 안에 들어와가지고. 여기가 낮아가지고 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배를 돌리겠습니다. 이왕 보신 김에 여기도 보세요. 저기 암벽, 저기 앞에 있는 거. 베이암이라는 글자 써 보일 거예요. 크게 듣고 보세요. 조선시대 때 있죠. 전석조 1인자죠. 미수 허목 선생님이요. 여기 오셨다가요. 저 바위가 마음에 들어서 걸릴길자, 바위암자, 베이암 미수라는 글자를 써 놓으셨답니다. 자, 여러분들 배가 완전히 돌아가는 거 아시죠? 저기 높은 산이 무슨 산인지 아시죠?